온천으로 가는 거예요? 온천으로 가는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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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좋다. 야, 근데 우리가 생각한 온천이 아니야. 네. 아, 나 진짜 가고 싶다. 어머 너무 좋다. 1300개래요. 옛날 로마 황제도 여기 와서 온천을 했던 곳이 그러니까. 부다페스트니까. 아 여기다. 와. 오. 말랑푸르드는 온천. 오. 와. 어머 어머. 표정은. 에? 중청대에 가면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한국 아니라니까요. 야 이거 완전 워터파크인데?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약간. 아니 너무 근데 우리나라에 어디서 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저기 한돌로 이제 저기 불가마 써 있는 느낌. 맞아요. 그렇지 한증막 이런 거. 네. 불가마. 불가마 분위기인데 뭔가 정말. 들어가 보면 생각이 바꿀 거예요. 그래요? 신혼 여행 장소 같진 않은데.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어때요? 실제로 보면? 너무 잘 돼 있다. 우와. 천연 암석? 네, 저게 다 진짜 돌이에요. 진짜 돌이에요? 정말? 인공이 아니라? 네.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너무 좋다! 와, 저게 진짜 네. 동굴이라고요? 진짜 동굴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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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저기. 와 이게 얼마나 지금, 높은지 진짜 이게 지금 가짜 돌이에요 진짜 돌이에요? 이거 그 자연적인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아 진짜로? 그런 거고요 뭐라고 되지? 석회석? 어어 그걸로 떨어지는 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물이 절대 그냥 물이 아니라 온천물이라는 네, 거죠? 네 온천물인 거죠 온천수 네 대단하다 신기하다 아, 왜 우리나라도 뭐 이런 동굴 온천 같은 게 있는데 그 동굴에 있는 돌이 다 가짜 돌이에요. 아, 가짜.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인테리어처럼 만들어 놓은 온천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다 진짜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어? 차가운데? 물이 찬데? 어? 차갑다고? 근데 온천이 차더라고요. 차가워요? 네. 이거 온천이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한번. 아니, 이거 옛날에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몸을 지져야지. 잠시만요. 솔직히 춥죠, 지금? 우리 추워.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이거 추워. 진짜 진심으로 추워. 아니, 밖에가 영하 4도인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와봤을 때. 네. 엄청 그 뜨거운 정도 그런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이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지? 카밀라 진짜 당황했었죠. 우리 시골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온천이 따로 있어요. 참 냉천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미지근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체온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근데... 온천이라고 그러면 25도? 네? 우리나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요? 25도보다 높으면 온천이에요. 아, 근데 거의 막 38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한번 물을 데우는 거죠. 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21도 정도만 넘어도 아, 온천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온도보다도 어떤 미네랄이 섞여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와, 근데 요거는, 와, 요거는 멋있다. 와. 와. 위에는 막 석회에서. 와. 와, 이거
진짜 소피암이네. 이런 게 헝가리 안에 많아요. 근데 이거 약간 유일하게 그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천연 동굴 온천은 저도 처음 봐요. 와 근데 이게 냄새도 다른가?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가는 온천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여기 냄새가 다르다. 아 마사지처럼. 오. 아 월풀이 네. 있어. 되게 이 온천도 로맨틱한데요. 아 그러니까 네. 완전히. 와. 어머 밀려. 몸살이 세요. 네. 야 홍감이 와 진짜 너무 세다. 아니 이거 와서 해봐. 엄청 세지. 아니 못하겠어. 약간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천연 동굴이다 보니까 안에가 정말 길고 복잡하고 정형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의 컨셉이 좀 달라요. 이게 낮아지기도 하고. 어머. 세상에. 길이 좀 먹을 것 같아 무섭다. 우와! 어머.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연인들이 붙어있을 수밖에 네. 없어. 손붙잡고. 숨바꼭질 하는 거죠. 없던 로맨스도 생길 판이지 저기서 지금. 한국에서도 찜질방 가봤어요? 저는 가보려고 그랬는데 네. 못 가봤어요, 결국엔. 아, 못 가봤어요. 좀 아쉬운 점 하나이긴 한데 네. 무서웠어요, 사실. 아. 왜냐면 거기서 옷 아예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찜질방은 옷을 입고 들어가고 목욕탕은 옷을 다 벗고 들어가지. 아, 그런 연기가 없었어요. 또 그런 거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네. 어릴 때부터 안 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뭐 한국에서 그거 먹잖아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그거 먹지 않아요? 바나나 우유 먹지 않아요. 뭐 먹어요?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온천. 식혜. 찜질방. 그치 식혜 삶은 달걀. 아 달걀 삶은 달걀 이거는 필수 코스예요. 헝가리에서는 뭐 이렇게 온천 끝내고 나면 먹는 거 있어요? 헝가리는 맥주. 아 맥주? 지금 시간도 점심이 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잔 밥 점심 아. 아니 근데 맥주가 아니고 아니 점심도 먹으면서 지원 한잔 맥주 한 잔? 가시죠 맥주 한 잔. 야 맥주 정말 좋아한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헝가리하고 닮은 점이 꽤 있네요. 은근 있어. 온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목욕탕, 찜질방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하고 헝가리하고 보면 아까 매운 거 부터 시작을 해서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네. 처음 가보신 분들이 되게 재밌어하세요. 네. 보통 다들 우리는 성 이름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대부분 서양은 다 이름 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기는 우리랑 똑같아요. 성이 먼저 앞에 나와. 아, 유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72년 뭐 11월 23일 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저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써요. 연, 네. 월, 일. 역사적으로 우리랑 되게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사실은 이 전쟁의 역사 에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헝가리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 우리나라 전쟁 영웅 하면 뭡니까? 제가 출연했던 영화. 명랑. 전 한산. 그래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헝가리에도 헝가리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와, 저게 느낌이 또 다르다. 어? 어머. 더 오래된 느낌? 어, 약간 무슨 영화 아, 세트 찍어야 되고. 천년의 역사가 있대요. 천년의 역사면 또 거기 있잖아. 경주. 경주죠. 네. 천년 고도네요. 그렇죠. 빨간 지붕이 많은 곳은 동유럽에서 보통 오래된 동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까지. 아, 온천 하고 나니까 시원하죠. 시차 적응도 다 된 것 같아요. 눈도 오고. 아, 뽀송뽀송한 눈까지 오네. 그쵸, 딱 아, 맞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에게리 광장. 여기가 중앙 광장? 맞죠. 와. 맞죠. 부다페스트랑 분위기 완전 다르죠. 와, 근데 여기는 약간 도보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도보? 네. 이렇게 걷는 거 도보. 우리가 지금 도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뭐 다르잖아요. 빨리 가면 구보. 빨리 걸으면 구보래. 아, 나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진짜. 저런 바보. 네, 그거 인정할게요. 안녕. 아, 도보 광장. 여기 서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 도보 이스트발. 그쵸. 아, 도보가 이름이야? 네. 엄청 유명한 분인데 여기 긴 역사를 가진 도시거든요. 네. 에겔은. 네. 그래서 여기 오스만이 그 여기 저 들어왔었을 때. 오스만 제국이. 네, 맞아요. 그때는 이분이 막혀냈다고요. 근데 오스만 트루크가 거기까지? 네, 오스만 제국은 예전에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제 빈, 지금은 빈에 가보시면 오스트리아 수도인 네. 빈에 가보면 성벽이 없지만 예전에는 다 성벽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오스만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공방전을 두 차례 펼쳤었죠.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한테 이제 오스만 제국은 사실은 되게 공포의 그렇죠. 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도시의 이순신이네. 그렇죠. 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서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 오른손에 칼을 딱 들고 계시는 그쵸, 것처럼 그쵸. 도대체 이 에게르 성을 지키기 위한 그 분투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이 당시 오스만 병사가 8만 명의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요. 세상에. 조그만 도시예요, 심지어. 여기 지키는 군인,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는데 이때 군인의 숫자가 2천 명이었어요. 어머! 40대 1. 게임이 안 되잖아. 40대 1. 성주, 그리고 이제 도보 장군 같은 네. 사람들이 필사의 결심을 한 거죠.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명량에서 보면 나오지만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때 나오게 된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 있어요. 이제 황소의 피라는 별명이 붙은 와인인데 오늘 나는 죽는다 라는 심정으로 이 빨간 와인, 에게르에서 나오는 이 빨간 와인을 다들 마시고 한껏 흥분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은 오스만 군이 딱 멀리서 보니까 와인을 점잖게 마신 것도 아니야. 막 쏟아붓고 오늘 죽자 하는데 여기다 시뻘 건 거야. 이렇게 다 묻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에는 와인이 없었대. 저 뭐야? 다 시뻘게 사람도 시뻘겋고 저 뭐야? 그래서 이때 소문이 난 게 오스만 제국 안에 저 황소의 피를 마셨다. 아, 누군가의 피로 보였구나. 황소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필사의 항쟁을 한다. 이때 에게르의 와인에 붙은 별명이 황소의 피예요. 오늘날의 에겔 섬으로
세상에.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 이거 무엇일까요? 요거 도보 장군이 에게를 섬에서 싸울 때의 모습. 맞죠. 네.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재밌는 네. 얘기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여기 큰 그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요거 지금 여자들이 들고 있는 큰 엄청 무거워 네, 보이는 여자 거. 여자 세 분이 들고 있는 거. 저 항아리 뭐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항아리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술. 카밀라가 좋아하는 술. 몰라. 나는 왜 소변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지? 어... 적한테 뿌리려고. 네, 적한테 뿌리려고. 저만큼 어떻게 모아요? 뭐가 들어있을까 저기에? 그 안에 굴라시 수프. 굴라시 수프? 우리 굴라시 수프 뭔지 아시죠? 헝가리 국민 음식. 매콤한 육개장. 저 항아리 담긴 걸 보통 이제 굴라시 슈프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뜨거운 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스만 저 들어왔을 때 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게 뿌렸어요. 그 엄청 뜨거운 굴라시 수프를. 그 뜨거운 거를? 네, 그렇게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치열했구나. 그렇죠. 자, 스카보스 실제로 저렇게 싸웠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우와. 엄청 예쁘죠. 와. 어우. 아, 전날 눈이 꽤 왔네. 그 근데 정말 정말 도시가 진짜 이쁘네. 이쁘죠. 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되게 그래. 좋은 기분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하루를.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다 그냥 헝가리 어떤 건물 느낌이 나는데 그쵸? 부분이 좀 모양이 훈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슬람식 점탑, 에게르 점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양식이 그쵸? 다르죠. 맞아요. 네. 이거는 원래는 17개 있었거든요. 이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오스만 헝가리를 지배했을 때 세운 거예요. 이거는 아~ 모스크로 사용되었다가 무너졌다가 이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놔두고 있네요. 그걸 기억하라고. 맞아요.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 2000년 넘게 있었던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고 그쵸.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공격을 막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았죠. 그 제일 유명한 그 이슬람 저 들어왔을 때 그때는 황소의 빛 전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실처럼 맛보러 갈까요? 어? 제가 소드릴게요. 당장 가시죠.